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8월 6일 화요일자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수가 참 안 나올 것 같지만, 자, 그럴 때일수록 힘차게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야! 나 할 수 있다! 와우! 우!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해요. 자, 동시효과가 참 거시기 합니다. 그죠? 물론 이대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한가 배팅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보고 있어도 여기 보시면 지금 한가 보이는 게 지금 한 7개 정도 있죠. 이게 물론 다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위쪽에서 한가 속출하고 있다. 그건 열려봐야 돼요. 열려봐야 되는데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뭐 자기 나라는 괜찮을 걸로 생각했습니까? 자, 미국과 중국 지금 무역 전쟁 악화 돼가는 일로로 자, 그동안에 뭐 트윗으로 재미 좀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트윗으로 쿡쿡 찌르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해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게 약발도 한 번 두 번 먹히지. 이 전 세계 금융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입맛대로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낙폭이 그냥 폭포수에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전일 2.9% 빠졌고요. 나스닥 3.47%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 4.36 빠졌어요. 이거 뭐 개별 종목도 3% 4% 빠지면 아이고야 하는데 이거 지수가 이만큼 빠졌어요. 자, 독일도 전일 3.몇% 빠진 이후에 추가로 1.8% 빠지면서 전세계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이드카 발동되면서 코스닥 7% 이상 낙폭 나왔거든요. 자, 상해종합도 1.62%로 추가 하락했고요. 자, 니케이도 1.74%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나라 할 거 없이 블랙 먼데이가 정말 적절한 단어다 싶을 정도로 낙폭이 심한데요. 자, 여기에는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환율입니다. 이제 경제 전쟁, 그러니까 무역 전쟁 중에 환율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달러 강세에 안 좋은 반응을 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이라 그랬습니다. 중국이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게 중국을 안 보여주는데 자, 키움은 뭐 하는 회사인가 잘 모르겠어요. 스위스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위안화가 들어가 있어야지. 참 개념 없어요, 보면. 그죠? 엔달러도 급속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엔달러와 유로달러는 반대로 주가와 연동됩니다. 그죠? 여기 엔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이거든요. 엔화가 왜냐하면 수출이 많은 유럽과 일본은 환율이 빠지면 안 좋습니다. 자, 유로도 볼까요? 자, 유로도 빠졌다가 이제 대번에 들어올리긴 합니다만 이것은 환율은 유로는 그냥 제자리 정도 왔는데 환율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안 좋을 것 같다는 악화될 것 같다는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유럽은 출렁출렁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 위안화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도 1215원으로 강하게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지 않은 거죠. 자, 전일 코스피는 그래도 2.4%? 2.5%로 마감했는데 코스닥 보십시오. 코스닥 더 빠진다 그랬거든요. 자, 일각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닥터K가 코스닥을 사지 말자, 특히 바이오를 사지 말자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여기 있는 주원이랑 혜영님은 들었을 겁니다. 여기부터 코스닥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에 며칠 전에 보면
저점 매수, 퍼펙트 해놓은 거 있죠? 지수를 산 거예요, 지수를. 그죠? 지수를 딱 사서, 그죠? 레버리지를 사서 여기서 퍼펙트하게 먹어놓고 이게 끊어냈어요. 닥터캔 선물 옵션 원래 전문이에요. 안 들고 갑니다. 코스닥은. 그죠? 우리 팀원이 KNW, 그것도 1등 아닙니까? 1등주 거의. 그거 위해서 잘 챙기내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7% 빠지든 8% 빠지든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코스닥의 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거 좀 잘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봐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노래 불렀는데, 그죠?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하나 올렸습니다. 셀트리온 목표치가 13만 4천원 넣는다 했는데 웃기고 있네 했는데, 등신아 웃기고 있긴 뭐가 웃기고 있어. 지금 동시효과 13만 8천원 넣네. 내가 틀렸냐? 네가 틀렸네. 주댕이를 어디서 함부로 놀리고 있어. 아이고, 그냥 그런 이야기 해주면 아 그래 위험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다가 꼭 그렇게 토달고 싶냐? 자, 큰일 났어요. 셀트리온 어저께 방송 제가 13만 4천원 목표치 넣는다고 방송 올려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3만 8천원이네. 안 갈 것 같아요? 하락 목표치 그렇게 넣는다 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박살이에요. 신라젠 점 한가 세방이에요. 90% 빠졌습니다. 한가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죠? 600만 주 쌓여있어요. 한가 물량에 배팅에 거의 힘들다 생각합니다. 주하나 바빴냐? 응? 주댕이를 집하가야 돼. 새벽 그것도 새벽 12시인가? 새벽 12시는 아니지. 내가 2시에 답글 남겨줬다. 얌마 웃기고 있네? 내가 개그맨이냐? 함부로 칙칙 날리지 마라. 난 그 댓글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는 편이거든. 욕하지. 바로 캡처해가나 바로 신고해버려. 그거 명예훼손 되거든. 그거 50만원 벌금 맞겠지만 지 빨간줄 올라가잖아. 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든가. 맞을 확률 높네. 가지고 계신 분들 가슴 아프겠지만 하지 마라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20만원 던지라 그랬는데. 아,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닥터케이 팬이라고 제가 봐도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깨지면 던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만 들었어도 5만원 세이브 아닙니까? 25% 세이브라고요. 까진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5% 30% 세이브 해드리면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께는 플러스인 셈 아닙니까? 꼭 돈 벌어드려야 꼭 버는 겁니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슴 아플 때고 시장 시작합니다. 주원이 가지 있단 말이야? 너 저번에 20 얼마인가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형이 던지라 그러면 좀 던지지. 왜 안 던지고 그러냐? 응? 자, 셀트리온 14만원입니다. 야, 삼성전자는 많이 빠져. 3% 빠집니다. 저 셀트리온 며칠 더 빠지면 매수하자 소리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그죠? 하락 목표치가 달성되고 나면 반등 나오거든요. 탁트케이 입에서 셀트리온 팔아라만 하지 않았어. 앞전 방송도 돌려보십시오. 사라고도 있습니다. 사자마자 8% 끊어먹고 또 8% 먹은 적 제법 있어요. 예전에 저기 앞에 25만원 오면 사면 30만원 금방 간다 한 날도 있습니다. 잠깐 그것까지만 딱 보여드릴게. 들고 개 물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딱 기다렸다가 여기 25만원 오면 30만원 금방 간다. 그거 퍼펙트하게 있거든요. 조금 더 쳐지면 매수하자 소리 한번 할 겁니다. 왜?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3만 원대 딱 한 번 더 출렁하고 딱 빠지면 한 번 매수하자 소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 먹어내면 먹어내면 닥터K의 진가를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시리님도 어서 오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 번 더 출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KMW 이런 거 사놓을 거예요. 이거 대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아직 건드리지 마. 조금 더 한 번 더 출렁하면 여기 팍 무너지면 그때 사놓어. 이거 KMW 딴 거보다 코스닥 이거 사놓으면 돼요. KMW 딴 거 좋은 것도 없어요. 5G 중에 대장 이거 KMW 낙폭 딱 오면 아이고 땡큐 4만원 초반대 오면 땡큐 하고 딱 사놓으면 돼요. 그리고 반등 넣을 때 이거 제일 먼저 올라갈 겁니다. 여기 딱 넣어놨고 어저께 그래도 기아차 플러스였습니다. NC소프트도 플러스에서 팔아먹었어요. 그죠? 분봉으로 봐서 눈에 잘 안 보이시죠? NC소프트 어저께 여기 꼭대기에서 팔아먹었어. 잘 팔았지. 그지?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 판단 시장이 개떡인데 여기서 딱 던지고 나왔습니다. 밑으로 빠지네. 이거 관심 있어요. 더 처지면 먹을 거고요. 기아차도 어저께 플러스였는데 그저 빨간불 보이죠? 야 오늘 밀린다. 근데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 삼성전자 좀 밀리는데 야 아 좀 밀립니다. 나중에 보고 축소시켰던 현금으로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 조금 사놓으면 돼요. 이거 기간이 들어오거든요. 신라젠 3일 만에 탈출했습니까? 이제 한가 나오네. 그죠? 한가 풀리고 있네. 3일 만에 탈출한 뭐예요? 그러니까 그죠? 한가 세방 두드려 맞고 소액이니까 다행이지 몇 억 들어가 있어 보십시오. 그냥 멘붕 오는 겁니다. 속된 표현은 정신병 와요. 정신병 너무 큰 충격이거든요. 사람이 돈을 잃었을 때 충격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이나 이런 지인들하고 이별, 사별하는 정도의 충격이랍니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돈 다 잃고 난 다음에 그죠? 생명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생기지. 한가가 그러니까 이게 하락한 추세 하면 안 돼요. NC소프트와 신라젠 비교를 하면서 방송했지 않습니까? NC소프트는 저기 위에 있네. 왜 그렇겠습니까? 우상향이라니까 우상향? 여기 있는 거 치고 우상향 아니었던 거 없어. 이제 깨져서 그렇지. 다 여기 위에 있던 종목이에요. 다 여기 위에. 그죠? 다 여기 위에 있어. 이평선 위에. 그런데 여기 한번 볼래요? 전부 위에 이평선들 위에 있는 하락 추세입니다. 전부 다 하락 추세예요. 전부. 그게 가지 마라 그런 겁니다. 야, KMW 많이 빠지네. 일단 없으니까 여기 4만원대 딱 오면 노릴 거예요. 4만 1000원. 한 번 더 빠져.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하면 날려주세요. 닥터K 방송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침에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 잘 있습니까? 그죠? 도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날려주십시오. 야 시장 개판입니다. 1900입니다 1900. 아 기관이 열심히 방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네요. 그죠? 3.7%냐 빠져버려. 와 끝났어요. 거의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에 물려있던 사람들 신용 잔고 많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반대매매 연락이 나갔지 뭐 어떻게 버틸 겁니까? 반대매매
싫어요 누른 두명 있는데 나가. 알겠지? 나가. 눌러놓고 찌질하게 듣지 말고. 너희 둘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에이. 눌러놓고 듣지 마라. 끝났어요.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들도 있고 반대매매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 참 어이없습니다. 어이없어요. 여러분들 섣부르게 저점 매수하면 안 돼요. 섣부르게 셀트론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완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 호응이 괜찮으면 오늘 아 오전 12시까지 정도는 한번 방송해 볼 생각이 있는데 한 10시 반 정도 되고 한번 끊고요. 좋다. 1번. 아니야. 때리치워. 2번. 야, 그래도 질라젠 빠져나와서 다행히 또 한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풀릴 때 그때 그래도 빠져나왔네. LG전자 전략 제시한 포인트까지는 왔습니다. 선택은 시리님이 하십시오. 전략 제시한 포인트까지는 왔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 빨간불 보일 때 하십시오. 빨간불 보일 때. 셀트리온 13만 4천원 보인다 했는데 13만 8천원 왔습니다. 거의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냥 생각 중이 됐지 무조건 산다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고려 중입니다. 고려 중. 이거 보세요. 5G 7, 야 KMW 7% 빠지는 거 봐봐. 우리 여기서 던졌거든요.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어. 그죠? 야 더 빠져. 더 빠져. 사준다고 이거 4만원 따오면 야 완전 끝장났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빈정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지금 시장이 야 저는 2018년도 초반에 상승장일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자 그러는데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017년은 정말 운이 좋았다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방송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2007년 2008년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면서 삼성전자 대박 빨리 땡겨 올립니다. 삼성전자 이거는 버틸만 해. 그죠? 왜 기관에서 연락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죠? 카카오 낙폭이 좀 있네요. 아휴 참 그래도 시장이 도합 이틀 5%씩 빠지고 하는데 그나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차도 0.8인데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모나미 KMW가 사실은 제가 언제부터 관심 가졌는 줄 알아요? 지나가면 좀 그래요 다. 뭐 그죠? 여기부터 관심 가지자고 내가 다 올려놨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여기 오르대요. 안 눌려요. 그래서 하고 누를 때가 기다리는데 또 오르대요. 조정 안 받네. 올라간 거예요 그냥. 여기 인근에 가가지고 방송 한번 보세요. KMW가 여기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있을 겁니다. 강한 놈에 원래 따라 붙어야 돼 원래. 야 이거 3% 가까이 2. 몇 프로 반등한 거 봐봐 이거. 야 참
모나미 한번 봅시다. 모나니? 하, 날아가고 있네. 야, 빨간 거 하나도 없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상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총상위 반발 매수세 조금 들어오는 부분은 있긴 있네요. 이야 참 이야 이야 소리 밖에 안 나와요 지금. 맹목적이라기보다 시장이 지금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뭐 사고 싶은데 돈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우리 아니라 펀드들도 있고 아니면 이 개인 자금들 대신 운영하는 부티크라 그러는데 그런 사설 펀드도 있고요.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찾다 찾다 보면 애국 테마 하면서 뭐 그게 테마 형식으로 애국 테마라고 지금 좀 돌고 있잖아요. 그죠? 이 뭐 양지사도 올라간다 뭐 하이트 진로도 올라간다 이러던데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사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코스닥이 아, 반등하면 나오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인수 주자마자 날아갑니다. KMW 4 그랬거든요. 셀트리온도 낙폭 과대 맞긴 맞아요. 13만 4천원 간다 했는데 13만 7천 정도 왔어요. 그럼 얼추온 거 아닙니까? 그죠? 3,000원 들어왔네. 뭐 이렇게 딴지 거실랍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딴지 거는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셀트리온 생각만 해봤다 했지. 그죠? 그냥 패스할랍니다. 그냥 지켜만 볼랍니다. 뭐로 불구덩이에 지풀 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바이오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바이오가 만약에 괜찮았으면 셀트리온 한번 사자 소리도 한번 하고 싶은데 바이오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거 그냥 딴 데 들어가가지고 딴 데 들어가서 노려보지 바이오 그냥 패스할랍니다. 일단 지키는 볼게요. 자, 시장이 그렇게 개판인데 자, 삼성전자 1%대 마이너스인데 반등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2%대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전일도 좀 빠져서 이틀 합하면 좀 그거 하긴 합니다만 재빠르게 반등 시도는 없습니다. 밑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홍콩 가가지고 해내고 있진 않는다 이거죠. NC 소프트는 잘 끊어냈어. 됐고 눌리면 들어가면 되고 이거는 일봉으로 볼래. 여기 내려올 때까지 딱 기다리랍니다. 분봉으로 볼 이유 없어요. 그냥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여기나 여기 50만원 기다리면 되고. 자, 기아차 다시 마이너스 폭확 줄이고 있어요. 그럼 양호지 뭐. 시장 반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낙폭과 대 맞긴 맞거든요. 이틀 사이에 얼마가 빠진 겁니까? 1900을 터치했어요. 그죠? 다행히 코스닥에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기관이 연기금이 그래도 구원투수 역할을 하려고 노력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잘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역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혼자 하기 힘드시다. 닥터케이 풀타임 케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그거 날리고 끝 아닙니다. 지금처럼 계속 시장 상황 풀타임으로 날려드리면서 시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죠? 주식 투자만 하실 게 아니라 공부하는데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하십시오. 좀 강력하게 권유 드릴게요. 13만 4천원까지 갈수 있다 했는데 13만 7천원에서 일단 딱 수돕합니다. 더안 빠지네? 신기하네. 우연 아닙니다.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야, SDI도 딱 일단 나오긴 나왔어. 타이밍이 딱 나왔거든. 여러분들 즉흥적이지 않아요. 미리 딱 노려보고 미리 딱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현님 광안리 사세요? 좋죠. 커피도 좋은데 팥빙수는 안 될까요? 아유, 잠깐 보고 계세요. 오늘 길게 할 거예요.
자, 렉이 자꾸 한 번씩 뜨긴 떠요. 지금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드렸어요. 매수. 삼성 SDI하고 KMW 매수했어요. 매수.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그죠? 뭐 보여드릴까? 보여드릴까? 매수. 그죠? 매수. 아침에는 렉이 잘안 뜨던데 오늘은 렉이 뜨네요. 자, 나머지 종목들 포트폴리오 강하게 반등하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이 어려운 상황 잘 넘어가면 돼요. 기간이 작정했습니다. 기간이 강하게 받쳐야 되겠다. 작정했고 양봉 뜨고 있는 상황은 좋습니다. 아래꼬리 다는 양봉들 양호합니다. 현재 오늘 여기 저점을 안 깨야 돼요. 너무나 폭과되거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얼마나 강하게 반등할지 몰라도. 이건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되는 것 같은 모르는데, 이게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 트래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3,800계약 선물 지금 사주고 있는 건 좋은 거고, 개인이 풋옵션 지금 16억 들어오죠? 이틀 후에 만기일이거든요? 개인이 풋에 한 100억씩 들어오면, 컴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빨간불 막 들어와요, 지금. 오늘 아침 정도로 반대매매 나올 거 많이 안 나왔겠습니까? 3일 연장으로 3일이 뭡니까? 그렇게 빠지는데. 본인 자금 아니고는 반대매매 거의 속출일 겁니다, 속출. 그거 털어내고 가도 가는 겁니다.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일단. 환율은 조금 더 올라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그런 이야기 잘안 하는데, 좀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죠? 슈퍼챗 기능이 있거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저 정정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인들도 자신의 정치 성향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 마음에 들면 정치인으로 잘 활동할 수 있게 후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저도 떳떳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나은 환경으로 방송 듣고 싶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해주시면 저도 많이 도움 되겠죠. 시청료라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시장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아까 마이너스 7%였거든요. 44,800원에 사자 그랬습니다. 48,800원. 그러면 1,100원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뭐 사자마자 한 3%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지금 2-3%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혹시 방송 조금 자꾸 잘 끊긴다 하시면 해상도를 약간만 낮춰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유달실이 많이 끊기네 보니까. 자, 잘 들린다. 1번 체크 좀 할게요. 자, 시리님 전략 하나 더 드릴게요. 앞전 LG전자 전략은 LG전자 전략대로 하나 드렸고, 방송 내용 참고하면서 LG전자를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무조건 그 종목에서만 승부 보려는 것보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반등시도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 번에 다 쭉쭉쭉 올라가진 않거든요. 이제 여기 저항권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눌려주고 다시 가는 거 확인하고, 지금 만약에 어떤 종목들 못 샀다면, 쉽게 말하면 이중바닥 확인하면 아까 못 샀던 사람들은 그때 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저점이 안 깨지면. KMW 매수했다. 불어쓰겠네. 잘했어요. 그죠? 일부러라도 살짝살짝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좀 참고들 하시라고.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물론 눈치 빠르면 알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점들도 여러분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빠진 게 올라가는, 빠진 게 올라가는, 폭보다 잘 가는 놈, 그 손절하고 잘 가는 놈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절이 새로운 기회라니까요. 그죠? 6만은 전략도 안 틀렸어. 그러니까. 그죠? 59,200원에서 딱 올라오면서 올라가잖아. 그죠? 시리님, 6만 원은 추가 매수해라 했잖아요. 틀렸습니까? 이것도 안 틀렸어. 일단은. 벌써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그죠? 여긴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세부 전략. 가지고 있는 LG를 일부 축소해서 KMW 이런 거 들어간 건 베리 굿. 그렇지 않고 손절을 위한 손절은 지금 하지 마세요. 반등 타이밍이니까. 알아들었다. 1번 눌러. 이해이야. 손절을 위한 손절은 지금 하지 말고, 왜? 신나게 빠졌으니까 반등하면 넣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른 종목들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 종목들에 들어가기 위한 손절은 하세요. SDI가 같은 것도 사자마자 지금 올라갑니다. 안 나빠요. 딱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추세가 나쁩니까? 안 나빠요. 얘 봐봐. 7% 마이너스였어요. 대번 들어올립니다. 그죠? 우리 지금 팀 K 인원은 지금 회의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못 사서 아깝다 하고 있는데, 샀으면 지금 사자마자 얼마가 올랐습니까? 야, 사자마자 1200원 올랐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추가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우선물 1.4%, 나스닥도 1.8%, 2.48% 하락 출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이에요. 금은 위로 날아가고 있고요. 반대합니다. 반대, 반비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낙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오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주물락 했거든요. 지금 핸드폰은 끊김없이 잘 보이는데 모니터링하는 탭이 자꾸 조금 그거 하네. 끊김이 좀 있네. 아, 왜 이래 끊김이 심하죠? 핸드폰 그런데 양호한데. 자, 컴퓨터나 다른 부분 보고 계시면 해상도를 좀 낮추십시오. 그러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해보면요. 그러니까, 방송 모니터링 하는 기기에 방송 해상도 그쪽 위에 상단에 있을 겁니다. 좀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조금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렉이 좀 덜 할 겁니다. 핸드폰은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들리는 게. 자, 1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나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2부 연결할 겁니다. 자, 오늘 낙폭 가운데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저항권에 왔는데요. 어떻게 시장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후원 해주시면 힘나겠죠. 광고 스킵하지 말고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해서 2부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